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분요리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치 젓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한치 젓갈 준비해 봤는데요. 집에서 또 젓갈 맛있게 이렇게 담그셔서 따뜻한 밥에 탁 올려 드시면 아주 맛있죠. 별미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치 손질을 하는데요. 한치는 내장을 이렇게 다 빼내시고 이렇게 곱게 썰어 주세요. 그래서 젓갈은 또 짭짜름하게 간이 잘 배워야 되니까는요. 근데 한치 이거 이름이 두 가지예요. 어느 분들은 이거 꼴뚜기라고도 하시고 한치라고도 하죠. 근데 한치 원래는 그 한치의 작은 새끼 종류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치 준비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부재료 준비한 거는요. 홍청고추를 이렇게 좀 썰어서 그 매운맛. 그래서 매운맛을 지금 같이 즐기시기 위해서는 이 씨를 빼지 않고 써는 게 포인트예요. 그 씨하고 껍질에 있는 캡사이신 부분이 매운 역할을 해서 지방분을 분해해 주시니까 자, 아주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좋은 음식이죠. 이렇게 해서 매콤하게 지금 홍청고추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담으시고 자, 여기서 지금 먼저 이제 양념소스를 만드셔갖고 아주 쉽게 지금 젓갈을 만드시는 걸 하시는데요. 맨 먼저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후추. 근데 후추나 이렇게 지금 매운맛은 다 틀려요. 고춧가루하고. 그래서 다진 파 넣으시고 그다음에 마늘, 생강 갈은 거, 그죠? 그래서 넣었어요. 또 생강 넣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깨소금. 그래서 한번 미리 잘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간하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한치를 원 파운드 준비를 했는데요. 원 파운드에 큰 테이블스푼으로 하나 반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신 계량하실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고요. 원하는 해프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연두죠. 연두는 원 테이블스푼. 이렇게 해서 연두에서도 약간 짭짜름한 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소금 계량을 정확하게 했죠. 그다음에 단맛을 약간 뒷맛만 주시는데요. 지금 메가물엿. 그래서 요즘은 설탕들을 많이 사용 안 하시니까 이렇게 메가물엿이죠.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한번 양념을 잘 한번 섞어주세요. 그러니까 양념끼리 먼저 잘 배합이 되게끔 한번 섞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 양념이 잘 배웠을 적에 여기에 이제 한치를 손질한 한치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은 지금 집에서 버무리셔갖고 바로 밥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뭐 발효 안 시켜도 되지만 이렇게 하셔갖고 더 오래 드실 적에는 소금을 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아주 쉽게 집에서 밑반찬 준비하실 적에요. 이렇게 해서 해 두시고 이제 두고두고 도시락 반찬에도 조금씩 넣으시고요. 신선하게 잘 됐네요. 이렇게 아주 금방 쉽게 집에서 한치 젓갈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주 맛있는 한치 젓갈이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는데요. 우리 그릇에 담으실 적에 지금 젓갈은 약간 비릿한 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몬을 껍질을 밑에 이렇게 해서 방석을 놔주시고 그 후에 살짝 그죠? 젓갈은 많이 안 담으셔도 조금만 이렇게 그죠? 상에 올리시면 되죠. 이렇게 오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우리 밑반찬 지금 한치 젓갈이 금방 아주 맛있게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계의 아름다운 음식편 오늘은 한치젓갈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는 아니고